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귀한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 흥미진진한 말씀을 또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이것이 이번 집회의 저의 주제입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여기 집회를 한다는데 오고 싶다. 그럼 어떻게 찾아가면 되냐고. 그거 간단하다고. 강장로님 집에서 산 쪽으로 1.5km 올라가면 나옵니다. 그래요? 그럼 강장로님 댁이 어디예요? 교회에서 3m로 1.5km 가면 나옵니다. 틀려요? 맞아요? 맞는 얘기죠. 근데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요. 못 찾아와요. 근데 주소. 충북 보은군 어머머머머. 한번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찾아올 수 있죠.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배워야 돼요. 강 목사님이 하신 설교는 절대적인 걸 가르쳐 준 것이고 박 장로님이 하신 것은 서로의 관계. 강 장로님 집으로부터 교회만은 얼마 떨어져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게 관계. 첫째와 둘째 천사의 관계, 둘째와 셋째 천사의 관계. 그것도 명확히 알아야 되지만 절대적인 주소 자체를 모르면 여기는 절대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교회에서. 야, 네 마음대로 믿으라는 교회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다 교회 가면 신실히 믿으라 그래요.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절대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제 거기서부터는 오리무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찾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관계만 가지고는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특별히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이거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죠? 네. 네. 교회 사자에게 주는 권고죠. 그죠? 자,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죠? 불로 연다는 금 첫째가, 그 다음에 희노, 그 다음에 아냐. 자, 안약은 왜 필요하다 그래? 그러죠? 여기는 눈먼 것과, 이제 눈먼 거를 해결하려면 안약이 있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벌거벗은 것은요? 흰 옷. 그런데 그러면 불로 연다는 금은 뭐냐? 세 가지가 해당돼요.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을 해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불로 연다는 금이에요. 근데 그냥 금도 아니고 또 무슨 금? 불로 연다는 금. 왜 불로 연다는 금이냐? 예. 자, 금 말고, 금은 이제 보화니까, 또 가치 있는 것이니까, 마태복음 13장에는 8개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분리하면 5가지예요. 그 중에서 2가지가 바로 보화와, 그 다음에 진주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진리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내 소망 333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보화는, 그냥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감추어져 있으니까.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찾아낸다. 근데 찾아내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그건 내 밭이 아니에요. 밭을 사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밭을 사서 그 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데를 다 찾아봐야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보화가 나온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제 진주가 나온다. 예. 자, 이 보화는 내가 도굴꾼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농사 지으러 갔어요. 농사. 근데 어떻게 하다가 쟁이가 콱 챙겨서 보니까 뭐가 들은 거예요? 보화가. 얼떨결에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진주는 어떻게 하다가 발견한 게 아니라 내가 뭐를 구하고 다녔어요? 여태까지. 진주를 구하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뛴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어쩌다가 얻은 거고 이거는 진주를,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진주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는 방법은 똑같아요. 뭐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여기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아요. 진리를 얻는 방법은 절대로 자기의 소유를, 여기 다가 중요해요. 다. 90%만 팔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90%만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왜?
또 다음 단계가 있으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금을 사서 뭐 하게 하라? 부여하게 하라. 여러분, 제가 눈을 못 본다 그러면 장애인이에요. 그죠? 보통 사람 아니에요, 장애인. 자, 그 다음에 내가 벌거벗고 다닌다. 이건 수치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 금이 없다. 문제 될 게 없어요. 나는 보통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권고하는 자는 뭐 하라고 그랬다고요? 너 보통 사람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뭐 하라? 금을 사서 뭐 하게 되라? 부유하게 되라. 근데 교회는 어떻게 가르쳐요? 아, 14만 4천이면 너무 표준이 높아. 그냥 평범하게. 그냥 셀 수 없는 무리로 들어가, 그냥.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요. 근데 참된 증인은 어떻게 가르쳐요? 너는 이 시대에 뭐 하게 되라? 부유하게 되라, 부자가 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는 뭐 하게 되라? 부유하게 되라. 그러면 네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자, 지난 시간 복수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침례 요한, 엘리사, 엘리야의 공통점이 뭡니까? 답이 여기 나와 있네요, 답이. 사자, 기별자라는 겁니다. 자, 근데 다 하기는 좀 시간이 그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만 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사자냐?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신뢰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언약의 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믿는 자녀들의 기도를 간합해 주시는 중보자이시다. 이 중보자라는 말은 많이 들었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언약의 사자다. 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근데 이 언약의 사자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스가랴 3장 5절에 나와요. 스가랴 3장 5절 여호와의 사자는. 근데 이제 그 밑에 설명했어요. 내가 말하되 정한간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그래서 천사들이 곧 정한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무슨 사자냐? 바로 언약의 사자라는 거죠. 그들의 속량자 예수.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라고요? 화이프인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40페이지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자 또는 천사, 기별자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사자입니까? 왜 사자예요? 사자라는 뜻이 뭐죠? 기별자 또는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요한 복음에 보니까 신약의 보내신이라는 요 그대로 요 세 글자가 들어간 성경구가 69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39절 반도 넘는 숫자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3장이 잘못됐는데 3장서부터 17장까지 한 장도 빼지 않고 다 들었어요. 보내신 것 또는 보내신 자. 특별히 6장 29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7장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자예요. 사자.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언약의 사자라고 아까 나왔었죠, 그죠? 그게 말라기서에 나오는 단어예요. 언약의 사자. 이 언약의 사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언약의 사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사자들은 다 기별을 전하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누가요? 그는이 누구예요? 그는 언약의 사자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다 그랬어요. 금을 연단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불이 누구라고요? 언약의 사자. 네, 언약의 사자.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지 그 이후로는 오시질 않았어요.
어디서 일하세요? 저 하늘에서. 그런데 그 하는 일에 협력하는 땅에 있는 사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1844년 후에 이후에 첫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바로 그 천사라고 말하는 자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사자. 누가 보낸?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보낸 사자들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뭐냐? 금을 연단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1844년 10월 20일 날 안 오셨어요? 날짜가 틀려서 안 오신 게 아니에요. 오시긴 오셨어요. 그죠?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도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임하리니, 오리니, 그런 뜻이에요. 온다. 1844년 10월 20일 날짜도 맞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그것이 오기는 오는데 이 지구에 오는 게 아니고 어디 온다? 지성소에 온다는 얘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도 있죠. 불로 연단하는 금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금에 연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아까 세 가지 얘기했어요. 안약, 흰옷, 그 다음에 불로 연단한 금. 자, 안약은 받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셨어요. 자, 흰옷도 예수님께서 가져오셨어요. 어떻게 가져오셨어요? 그분이 이 지상에서 살면서 옷을 어떻게 했어요? 만들어 놨어. 완성이 됐어. 십자가에 달리면서 다 이뤘다. 뭘 이뤘냐? 옷을 하나 만들었다. 그런 뜻도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옷을 너에게 준다. 근데 금은 어때요, 금은? 이것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금은. 여기서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큰 애침이고 셋째 천사가 마치면 이 사업이 마친다. 그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마쳤어요? 왜 지체됐어요?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연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무엇과 같도다? 은과 같도다. 아, 여기 금과 같도다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은과 같도다 했을까요? 여러분, 아, 물론 변하고 안 변하고도 있겠지만 금과 은은 차이가 있어요. 자, 금은, 그 금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훈은 뭐예요? 금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가치예요. 가치. 가치가 가장 비싸다는 거예요. 은보다는 뭐가 비싸요? 금이 비싸죠. 그런데 은도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치는 있어요. 그런데 은은 가치로서의 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은 분별의 의미가 있어요. 교훈. 옛날에 김이상궁, 김이상궁 임금님이 뭐를 딱 드시려고 그러면 누가 먼저 제일 먹어요? 임금님보다 더 먼저 먹는 사람이 있어요. 김이상궁이 먹어요. 먹기도 하고 또 뭐예요? 은수저나 은젓가락을 딱 대서 변색이 되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죠. 다 물려요. 그래서 이 은은 뭐를 한다고요? 이것이 독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은은. 은은 그래요. 은. 그런데 은이 딱 맞아떨어진 게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왜 쫓아야 되죠? 그게 기준이 돼서 그거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침빛을 볼 수가 없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은으로 표상됐지만 이 은도 그냥 말씀이 단번에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감추인 보화와 같아. 이것도 단계별로 드러나요. 제일 마지막에 드러나는 게 최고의 영광, 최고의 빛을 드러낼 거예요. 그것이 다섯째 천사가 드러낼 빛이고 진리예요. 자, 그 다음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자, 여기도 말했죠. 금은 가치가 연단당할 때마다 더 가치가 있어져요. 연단당할 때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 여호와는 무엇을?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네, 여기도 그랬죠?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이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 왜 많은 자손들 중에 특별히 이 레위 자손이 여기서 언급됐을까요? 왜? 이것은 바로 14만 4천년을 의미하고 이 14만 4천년은 뭐를 받아야 된다? 연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금은같이 연단이 되리니 그제서야 뭐가?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양으로서 일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대속죄날은 염소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염소의 일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염소의 일을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런데 이게 언제 드려져요? 셋째 천사 다음에도 안 드려지고 넷째 천사 다음에도 아니고 다섯째 천사가 나타나서 연단케 하고 깨끗케 하는 대속죄의 사업을 완전히 마치게 됐을 때 그제야 비로소 의로운 재물을 여호와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말을 이제 예언의 신에서 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참된 겸손이며 참된 자기 복이다. 누가 그랬대죠? 앞으로 나한테 문자 보내려면은 이제 당신의 교회가 하나님의 참교회인지 증명하고 보내라. 지금 증명할 수 있어요. 가래법은 기별, 그 다음에 재림신도의 가정에 나오는 재혼에 관한 예언의 신을 예언의 신으로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건 참교회예요. 안 믿습니다. 그건 참교회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서신이니까 그거는 화이프인 사견이다. 아니에요. 서신은 그냥 쓴 게 아니죠. 저 이 성경에도 보세요. 엘리야나, 엘리야는 안 했지만 엘리사 같은 경우는 사자를 많이 보냈어요. 사자는 뭘 가져간다 그랬죠? 기별을 가져가요. 근데 그 기별이 뭐예요? 편지예요. 편지, 서신이라고요. 왕에게 전해라. 근데 그 자기 마음대로 썼어요, 엘리사가? 그렇게 쓰면 그거 안 되죠. 예. 예. 다 서신이고 뭐고, 화이프인 손에서 나가는 것들은 다 뭐를 받아야 돼요? 검수를 거쳐야 돼요. 검수 안 거친 말씀은 절대로 공표될 수 없어요. 근데 공표됐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검수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자, 여기서 거짓 선지자가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게 뭡니까? 가르치는 일이에요. 근데 올바른 걸 가르쳐요? 진리를 가르쳐요? 오류를 가르치고 또는 완전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약간 부족한 것을 가르쳐서 완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발람 선지자가 무슨 일을 했죠? 네? 저주하라 그랬는데 저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아무리 저주를 하려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 동안은 저주를 퍼붓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저주를 안 받아요. 그러나 발람이 축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는 동안에는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성해요? 불법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십계명을 어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에 대한 개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마음속으로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있다는 존재 자체가 죄예요. 내가 있다는 존재 자체가 죄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나오면 죄, 안 나오면 나는 죄인 아니다. 그거 아닙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계시록 14장도 견뎠다. 근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18장까지 가야 돼요. 18장 3절까지 왔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4절까지는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끝까지라는 말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끝이 아닙니다. 자,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금을 만듦. 연단한 금을 만듦. 자, 이 성경절은 잘 아니까 이것을 이제 현대어 성경이에요.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합니다. 마치 금이 불에 정련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어찌 달아 없어질 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실제적으로 역사에 적용하면 윌리엄 밀러가 첫째는 받아들였지만 둘째도 받아들였지만 뭐에 실패했어요? 셋째에 실패했어요. 근데 그게 또 셋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와요? 넷째가 오고 또 다섯째까지 온단 말이에요. 계속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연단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가라지는 사람이 뽑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뽑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뽑는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흔들림, 시련의 목적.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해요. 이것은 진위, 진짜냐 가짜냐를 분리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냐 가짜냐. 예. 그래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그러니까 겨는 다 날려보내요. 뭐로 날려보내요? 바람으로. 그런데 그 일을 여호와의 사자가 몰아낸다 이 말이에요. 첫째 천사가 몰아내고, 둘째 천사가 몰아내고, 셋째 천사가 몰아내고, 이 닦고 몰아내면 다섯째까지 오면 뭐가 돼요? 이제 깨끗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곡식으로 진짜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 아까는 세상에서부터 분리가 돼야 돼요. 애굽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왔다고 자동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몇 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두 명. 이게 더 어려워. 여기보다 더 어려운 게 이거예요. 알곡에서 알곡이 되느냐? 아니면 알곡이 된다는 말은 결실을 맺느냐? 아니면 결실하는 과정에서 쭉정이가 되느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건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 네. 자, 바른 증언. 자, 그런데 그 흔들림, 바람에 날려버린다. 그런데 그 바람, 흔들림이라는 게 뭐냐? 시련이라는 게 뭐냐? 바른 증언으로 인한 흔들림이에요. 바른 증언. 그렇죠?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뜻을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참된 증인의 권고에 의하여 들려진 바른 증언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임을 보았다. 이 기별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의 효력을 나타내고 그러하여금 뭐를 높이고? 표준을 높이고 솔직한 진리를 증언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솔직한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일어나서 이 증언을 반대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흔들림을 야기할 것이다. 이거 초기 문집에도 있는 말씀이죠. 자, 흔들림이라는 게 뭐예요? 흔들림이라는 게 분리가 일어난다. 두 쪽으로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갈라져요? 바른 증언이 딱 바래지면 받아들이는 쪽과 뭐 하는 쪽? 거절하는 쪽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거짓 이론. 거짓 이론으로 인한 흔들림. 네. 거짓 이론이, 거짓 이론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하여 흔들림이 닥쳐오면, 닥쳐왔어요? 안 왔어요? 아니요, 여기는 오면이에요. 가정법. 오면. 오면 그렇게 된답니다. 오면. 지금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이거는 언제죠? 목사들에게 보내는 지금 112페이지. 이것을 당시만 해도 오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교회를 보세요. 재림교회. 이런 게 들어왔죠. 지금 거짓 이론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나 하여튼 이런 것으로 흔들림이 온다. 그 다음에는요. 이설. 이설이 뭐예요? 이설. 이설. 다른 이론. 다른 교리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이론, 이설이 뭐를 가져온다고요? 키질을 가져온다. 키질. 키질. 네, 키질. 그래서 결을 곡식으로부터 분리시킬 것이다. 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런 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험, 핍박의 바람이 불으면 또 어떻게 돼요? 황금과 불순물이 어떻게 돼요? 분리가 일어나요. 네. 그런데 이것은 멀지 않았다. 이것도 멀지 않았다. 교회 증언 5권. 멀지 않았다. 이것은 정확하게는 뭐예요?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이 시험은 오는 것입니다. 왜? 짐승의 표가 강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예요? 황금과 그 다음에 불순물로 갈라질 것이고 또 뭐예요? 쭉정이가
바람의 구름처럼 날려갈 것인데 심지어 우리가 오직 풍성한 알곡만을 보는 곳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성소의 장식만을 취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이것도 예언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시련의 시기가 임박하였는데, 자 이제 시련의 시기가 온다 그랬는데, 임박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계시록 18장이 말하는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그랬는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자,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뭡니까? 세상에 주어질 마지막 기별이죠. 이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쯤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1892년에 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100년도 더 넘었어요. 근데 왜 안 끝났냐 이 말이에요. 왜? 왜 안 끝났어요? 숫자가 안 찾아. 자, 왜 안 끝났을까요? 여기에 키가 있는데 이것은 뭐에 불과하다? 시작. 시작에 불과해. 시작. 자, 시작 있으면 뭐가 있어요? 마침 있죠. 근데 시작하자마자 마치나요? 아니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근데 그 과정을 뭐라고요? 예? 뭐요? 네. 그 과정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 불을 연단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연단하는 과정은 우리가 알 수 있게 절대적인 말로 하자면은 첫째를 통과해야 되고 둘째를 통과해야 되고 셋째를 통과해야 되고 넷째를 통과해야 되고 결국 마지막 관문인 다섯째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순전한 24K 금이 나와요. 24K. 자, 여기에도 보면은 이 미네아폴리스 넷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말하기를 만일 미네아폴리스에서 비친 빛의 광선이 빛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자들에게 회개시키는 능력을 발휘하도록 허용되었다면 만일 그때에 모든 사람이 그들의 길을 버리고 그들의 뜻을 하나님의 영에 복종했더라면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우리가 금을 왜 필요로 했죠? 부여하게 되려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가장 부요한 축복을 받았을 것이며 라오디기아 기별의 7호제가 끝나는 거였어요. 이것만 했더라면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뭐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때에 실패했던 점에서 다시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다시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공부한 것과 똑같죠? 가데스 바나에 다시 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 다시 돌아왔죠? 38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들은 지금 명철한 판단력이나 복종심이나 하나님과 그들의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미네아폴리스에서 시험과 시련을 받기 전보다 못할 것입니다. 하늘 책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부족하다. 부족하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알곡이냐 가라지냐는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르냐 그르냐의 문제지. 이거는 분명히 해야 돼요. 오르냐 그르냐의 문제예요. 그러나 두 번째, 이 알곡이 이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쭉정이가 되느냐는 부족하냐 완전하냐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뭐와 연합하라?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하라. 이 시대의 가장 중대한 질문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누가 이 세상에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누가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다. 자, 곡식과 가라지.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좋은 씨를 심었어요. 천국은. 그런데 누가?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뭐를?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그런데 좋은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서 난 자들을 대표한다. 가라지는요? 오류와 거짓 원칙의 열매. 열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화신, 받아들인 사람들이 가라지를 대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부조와 선지자에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는가? 하와는 사단의 말을 참으로 믿었으나 그의 믿음이 그에게서 죄의 형벌을 면제시켜주지는 못하였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는 바 바로 이것이 그 여자를 타락으로 이끈 것이었다. 자, 사람들이 왜 합니까? 잘못해서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타나는 거지. 타락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뭐를 불신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책 제목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아주 이게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아유, 니까지 게 어떻게 14만 4천인데 나도 안 되는데. 그래도 그거 듣지 마세요. 왜? 생각하는 대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근데 아, 내가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14만 4천인데. 그거는 그렇게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말씀이지만 이 진리와 이 표대를 세우는 자와 이것을 등한히하고 무시하는 자는 나중에는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절대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 심판의 때에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 때문에 정죄받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거예요. 하와가 사단만 믿었다고 정죄받는 게 아니에요. 너의 사단만 믿었어, 이게 아니에요. 너 왜 진리를 거절했어? 왜 진리를 안 들었어? 왜 진리를 배울 시간을 왜 등한히 했어? 이것 때문에 정죄를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도록 하신 모든 교훈들은 우리를 경고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를 기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그것들을 무시하면 우리 자신에게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이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자, 이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제밭에 뿌렸다. 그런데 밭이 어디라 그랬어요? 밭이 어디라 그랬어요? 세상이라. 예수님은 세상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 마태복음에. 자, 그런데 화이프는 좀 더 세상을 줌인했어요. 세상을 줌인 쫙 하니까 세상 속에 있는 뭐가 나와요? 교회. 자, 실물교훈 70페이지.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실물교훈 70페이지.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하시죠? 아멘. 우리는 쭉정이 되기 원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열매가 맺으려면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실물교훈 70페이지. 실물교훈 70페이지, 가라지라고 하는 장입니다. 저 70이라고 쓴 다음 문단, 밭은 세상이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것과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업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일은 무엇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성취될 사업이다. 성령은 온 세상의 편만에 계셔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 드려질 만큼 잘하고 이거 가야 할 곳은 어디다? 교회. 여러분, 이글라면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교회가 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다. 니네는 없다. 자,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헤롯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없는데 예수님은 거기 가서 봉사했네요. 법궤도 없는데. 예?
법궤도 없는 데 가서 성전에 가서 봉사했어요. 왜 법궤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이 어디에 포로가 돼서 잡혀가게 됐어요? 바벨론. 그런데 그 법궤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못되게 쓸 걸 아셨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다가 감춰버렸어요. 그런데 그 감춘 곳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어디다 받아왔죠? 두 돌비에다 받아왔어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돌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모세는 분명히 돌에 새겼는데 그것은 표상이고 상징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이 돌비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이 어디에 기록되어야 된다? 돌판이 아니고 네 신비에 기록되어야 된다. 그러면 법궤가 어디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예레미야가 말을 해놨더라고요. 이미. 자, 예레미야 3장. 법궤 타령은 고만하라 이 말이에요. 그 상징에 불과해요.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맨날 자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제사한다. 그거 계속 주장했어요. 근데 제사 제도는 이미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자, 예레미야 3장. 자, 15절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뭐하리라? 양육하리라. 양육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라는 뜻입니다. 다른 뜻 아닙니다. 양육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 번성하여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잘 들으세요. 말하지 않을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마지막으로 뭐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때의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오늘 우리의 주제가 뭐죠? 이거 가려졌네. 주제 뭐예요? 아니 제 주제 말고 우리 집회 주제. 네? 어린 양의 아내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이제 세 자를 붙이면 더 이해가 빠르죠? 새 예루살렘이. 그때의 새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뭐? 보좌라. 여러분 법궤 그런데 법궤는 사실상 무엇의 상징입니까? 시은좌.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보좌가 뭐가 되겠다고요? 새 예루살렘이 되겠다. 근데 무슨 또 법궤 타령이야? 그건 상징이라고요. 실제는 그렇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법궤만 쫓아다닐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져요? 한 백성이 정결해져야지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보좌가 이제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예요.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며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자, 그런데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동행해서 어디서부터 나온대요? 북에서부터. 북에서부터라니까 좀 이상하네. 북향한 문으로부터 누가 나왔지요? 북향한 문으로부터 에스겔 9장. 북향한 문으로부터 에스겔 9장. 누가 나왔어요? 북향한 문으로부터. 북향한 윗문으로부터. 북향한 윗문 길로 쫓아왔어요. 누가? 내가 본 주 여섯 사람이. 그런데 여섯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죠? 다섯 사람은 똑같이 살육하는 기계를 가졌는데 한 사람은 어떤 옷?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셋째 천사. 인치는 천사.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3장 아까 읽은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그 사업이 맞춰지면 이제 더 이상 법궤가 어디 있냐 따질 게 없다는 거죠. 왜? 새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되니까. 그걸 따지라 이 말이에요. 상징적인 걸 이게 여기에 있나 저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죠?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어요. 우리 예배 어디서 드립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원하니. 자,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이 대전을 지나가다 보면요,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아주 대문짝만하게 써놓은 교회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증거 장막 성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네가 증거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 뭐 다른 뜻은 없어요. 그거 증거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이름만 그렇게 써놨을 뿐이지? 없어요. 여러분 실체를 봐야 돼. 실체. 지금 헤롯 성전에도 법궤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모조품이에요. 모세가 만든 그게 아니에요. 왜? 그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대신할 뭔가를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놓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거기서 계속 제사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쫙 찢어져 버렸죠. 그래가지고 절대로 지성소를 볼 수 없는데 볼 수 있게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죠?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그 용맹스럽던 사람, 250명까지 죽였던 사람이 도망을 쳐버렸어요. 자, 엘리야는 단 한 번 믿음의 실패로,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믿음의 실패라고. 필생의 사업을 단축시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가 진 짐은 무거웠었다. 전국적인 우상 숭배에 대한 그의 경고는 충실했었다. 3년 반에 걸친 기근 동안에 어떤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목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의 심려는 깊었었다. 그는 홀로 하나님을 대표하여 갈멜산에 섰다. 믿음의 힘으로 우상 숭배는 타파되었고 복된 비는 이스라엘의 퍼부어지기를 기다리던 축복의 소낙비를 증거하였다. 그는 피로로 약해졌을 때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홀로 광야로 도망하여 그의 생명을 취해 가시도록 기도하였다. 그의 믿음은 약해졌었다. 그가 시작한 사업을 그는 마칠 수 없게 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도록 하라고 명하셨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 오늘날 넷째 천사도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가 한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한 일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사업을 마칠 수 있게 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시대에도 두 나라로 나눠져 버렸어요.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그러면서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여 성소의 돌이 각 머리에 쏟아졌는고.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의 비알러니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역임이 되었는고. 예레미야가 4장 1절로 2절. 무한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은 자력으로는 사단의 얼매에서 노여날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자들을 동정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비를 베푸사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당신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신다. 유다 거민들은 모두 무가치 하였으나 금이 빛을 잃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라오디기아 기별을 보낸 거죠. 그래서 넷째 천사를 보낸 거죠. 그래서 다섯째 천사를 보낸 거죠. 그들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호가 이방인 중에 높임을 받아야 했고 그분의 품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쟁투의 이 구속의 경륜을 논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예언의 시는 대쟁투 총서입니다. 자, 시작이 뭐죠?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 왕,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각 시대 대쟁투.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쓴 책이 각 시대 대쟁투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와 왕, 지금 말씀드린 이 책을 화일부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출판이 됐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썼어요. 지금 화일부인은 뭘 보고 있을까요? 자기가 소속됐던 재림교회가 결국에는 뭐를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했다. 그 일을 당신의 백성들이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넷째 천사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일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천사도 이 일에서 제외가 됐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하루살이 같은 말씀 하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으라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믿으라 그랬는데 에이 이건 서신이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자, 엘리야를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자, 엘리야가 그렇게 실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이 문단을 읽으면 나오는데, 이것은 시대 소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자기가 메시아임을 선언하였을 뿐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그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광야에서 엘리야에게 이르렀던 그 같은 진리가 요한에게도 공개되었다. 자, 이 진리는 엘리야가 실패한 다음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실패했는지를 이걸 보고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곧 이때에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도 당신의 사업을 이와 같이 군대의 충돌과 또한 보좌와 왕국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을 통해서가 아닌 자비와 자희생의 생애로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심으로 하실 것이었다. 이게 바로 다섯째 천사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개혁사업인데요. 개혁사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진리를 찾아내는 사업은 아주 그냥 막 그렇게 과격할 수 있어요. 루터처럼. 그런데 품성을 다루는 일은 절대로 그렇게 과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품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품성? 자비와 자희생의 생애. 이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자비와 자희생의 생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살았어요? 침례요한이. 침례요한 자신의 극기의 생애의 원칙은 메시아의 왕국의 원칙이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침례요한의 모토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자기 희생이고 그 자기 희생이 곧 세미한 소리로 마지막 때에 울려질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열천회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주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다음의 말씀 중에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이게 어디에 나오는 성경절이라고요? 이사야 40장 9절 10절. 자, 그러면 1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8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아, 이사야 58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 이사야 58장. 죄를 고하라. 아, 그랬는데 이사야 40장은 전혀 다른 말을 해요. 뭐 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 복역하니까 생각하는데 징역 갔다 오는 사람들이 그러죠. 나 복역 끝냈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죄가 도말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죄가 도말될 때. 사실 십자가는 죄를 속죄하는 일이 아닙니다. 죄를 그냥 여기 있던 죄를 어디로 옮긴 거에 불과해요. 성소에 옮긴 거에 불과해요. 그건 속죄가 아니에요. 완전한 속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단계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분명히 말씀해. 다 이뤘다. 그러나 그 단계로 끝나면 속죄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끝나야 돼. 복역의 때가 끝나고 죄악의 사함을 입어야 돼요. 그것이 대속죄에 달려 있을 일입니다.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자, 그 다음 이제 잘 들으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지금 우리가 사는 데가 사막이에요. 우리 기별에 씨도 안 먹혀요. 사막이에요. 완전히 사막이에요. 그런데 거긴 뭐가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거죠.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 계시록 18장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계시록 18장 천사가 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다 그랬는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나 성경절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성경절도 똑같이 말해요. 이 사자가 올 것인데 사자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성경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요. 근데 또 다른 소리가 또 있어요. 그죠?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 위가 어디예요? 그 위 어디에 불어요? 이 백성 위에 분다 이 말이에요. 불이 백성 위에 불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도마도가 말해요. 도마도는 그 살충제 이런 걸로 죽지 않아. 왜? 이것은 그 땅 속에 있는 세균이 도마도를 먹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을 지르던가 해서 태워야 돼. 그 세균 자체를 태워야 돼요. 약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풀이나 꽃에다가 불을 피워봐요. 어떻게 돼? 이게 다 죽어버리죠. 말라버리죠. 그런데 대신 뭐는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대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것이 다시 말하면 뭡니까? 자아가 죽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을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사실은 불인데 그 불이 여호와의 기운,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그들을 태운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큰 말씀인 줄 아는데 대단한 말씀 아니에요. 재림신도의 가정 한 달락, 가래 뽑은 기별 한 달락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은 나타나 영영이 서지도 않고 그냥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그래서 그 다음이 바로 아까 말한 9절로 10절이죠. 자, 예수께서 우리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당신의 본성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이제 예수께서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늘의 보좌를 붙드시는 한편 당신의 인성으로는 우리를 붙드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뭐 하신다? 명령하신다. 그 말을 성경절로 하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온전해야 한다. 아멘. 땅과 하늘 사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됐다. 그 신비스러운 사다리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계시로 보여졌다. 자,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건, 성경절 이거 다 뭐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14만 4천. 다 14만 4천하고 연관되는. 야곱도 보세요. 야곱에게 계시로 보여졌다. 동정어린 사랑으로 그분은 그의 인성의 팔로는 타락한 인류를, 그분의 신성의 팔로는 영원하신 보좌를 붙으셨다. 우리는 매 사다리 주변을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는다. 우리는 거룩한 생애로 진보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내딛지 아니한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영할 것이며 품성의 순결을 얻으며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그 방법이 뭐냐? 우리는 그분의 품성의 영광에 매혹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며 그때에 우리는 그분과 그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때에 세상이 주거나 빼앗아 갈 수 없는 풍성한 축복, 부요한 축복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죄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죠. 뭐 완전해지는 거. 그렇죠? 예. 자,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나라의 참 영광인 품성의 영광을 보여주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그러나 얻어야 할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옛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유전적 성향, 곧 이전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대의 목적과 욕망과 성향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없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대를 위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되 심지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대를 위해서. 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하늘나라의 영광의 매력을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소유하는 데 따르는 조건들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선을 얻으려는 확고한 목적이 없다. 내 모든 소유를 다 팔라 그러는데 그거 다 팔기는 싫다는 거죠. 이것은 산상본에 있는 말씀인데 저본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그 성경절의 주석이에요. 우리가 이기고자 할 때 남은 한 가지 희망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합치시키고 날마다 시간마다 그분과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교만과 자부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된 대가를 즐겨 지불하고 있는가? 우리의 뜻을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시키고 있는가? 기꺼이 그렇게 하기 전에는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외우는 모토. 자, 그런데 모토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율법의 의,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뭐로?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그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풀어놓으신다. 그분의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으시다. 우리는 항상 여기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개혁운동에 살 때는 이거를 잊어버렸어요. 공의에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자, 더 읽어보면 나와요.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이거 맞죠? 그런데 뭐예요? 그분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무엇을? 자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누구의 목적? 우리가 여태 누구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사단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자꾸 진리와 공의에서 뭐를 자꾸 분리시켜요? 얘를. 그건 누구의 일이다?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일. 여태 우리가 사단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꾸는 목적이 뭡니까? 아, 꽃 좋다. 그러고 끝날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열매를 얻기 위함이다. 그래서 뭐예요? 그들은 보리고개 때도 보리를 먹으면서 그 종자 될 거를 안 먹었어요. 쌀을 남겨뒀단 말이에요. 왜? 심어야 되니까. 그들은 굶주림을 채울 양식을 바라고 후일에 거둘 추수를 위하여 씨를 뿌린다. 이와 같이 하늘의 농부께서 당신의 수고와 희생에 대한 보수로서 수확할 곡식을 찾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 자신을 재현시키고자 하신다. 그는 이 일을 당신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신다.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것이다. 근데 열매 맺는 게 뭐예요? 곧이라는 것은 그 말인 즉슨 그 말의 뜻이 뭐냐?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다. 예수께서는 인성 속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하늘이 인간에게 매우 가까이 오도록 하신다. 그리하여 내적 성전을 단장하는 아름다움이 구주께서 거하시는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내재하시는 구주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법계의 영광이 아닙니다. 내재하시는 구주의 영광.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은 많은 영혼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찬송과 감사의 조류를 타고 그 영광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기별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자들에게 전하여 져야 한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율법을 세운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출교시키고 뭐 잘라내고 뭐 그런 게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뭐가 가려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품성이 가려져 버렸어요.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거룩한 모습을 따라 품성을 건설하라. 자, 우리가 잘 아는 재림의 약속, 요한복음 14장 1절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려고 떠나고자 하셨으며 다시 오셔서 그들을 그분에게로 영접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큰 저택들을 짓고 계시는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제자들은 거룩한 모습을 따라
성을 건설해야만 하였다. 어떻게요?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양손으로 싸우라.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뭐를 차고요?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곁에 섰었느니라.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는 일에도 아주 잘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양육하는 것이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곳이에요. 그곳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앉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를 해야 돼요?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품성이 쭉정이가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8장의 영광이고 이사야가 말한 빛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목사님 저 샀는데요? 또 사세요. 부자 되는 데는 한계가 없어요. 아, 예? 뭐가 없다고요? 금이 없어요? 아, 잘 됐네. 사세요. 오늘 당장 사세요. 없는 사람은 더 잘 됐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세요. 만족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 있다고 이게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불로 연단한 금, 더 순수한 금, 더 부유하게 돼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나누어 주기 위해서. 계시록 18장 영광은 나누어 주는 영광입니다. 저희 품고 있는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가 왜 사회가 됐죠? 죽음의 바다가 됐죠? 이 바다는 내주지를 않습니다. 먹기만 먹지. 그래서 사회,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 나는 너를 섬기러 왔노라. 섬기러 왔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여하게 되는 건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부여해야지만 다른 사람을 나눠줄 수 있다는, 나도 못 먹는데 어디다 나눠줘요. 나눠줄 게 없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우리 모두 14만 4천이의 놀라운 진리로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이 부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부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저는 이렇게 부유하게 됐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